맛있어? 이거 춘장 자체가 매콤해요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얼마 정도 찢어졌다고 하셨었나요? 근데 엄청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많이 찢어졌다 했어요. 몇 년 전? 한 20년? 20년? 25년? 아니지, 아니지. 20년? 아니지, 10년? 아니지, 몇 살이야? 35살.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세요. 네. 연골은 재생이 안 돼요. 몸이 내가 정렬이 돼 있어야 되고 체중을 무릎으로 다 싣는 순간 계속 무릎에 스트레스가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평생 좀 편하게 갖고 다니. 그래서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. 안 다닐까 봐. 아파트 헬스장 있으면 거기서 뭐 주로 알려드린 거 숙제 좀 꾸준히 해주시면 원하시는 거 있으실까요? 같이 해야죠. 여부도 해. 나? 예. 아. 같이 해야 돼요. 같이 혼자 오면 안 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. 네. 그럼 나 일주일에 네 번 오는데? 여부 같이 해. 여기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왔어요. 처음 오시면은 첫날은 이제 근육 기능 밸런스 검사를 해요. 네. 검사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? 10회 한번씩 10회 한번 좀 도와드릴 건데. 네. 운동 대거 가주실게요. 일어나시고 스케이징 기능으로 아까 보셨듯이 M은 맥시멈 차를 서 계시는 동안 압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 약간 이렇게 압력을 좀 다르게 봤을 때도 열매 같은 경우 서 계셨을 때 그렇죠. 키 잘 못 뛰고 계시고 밸런스 차이도 좀 많이 나와 보이고요. 아까 설명드린 것 같고요. 오른발보다는 왼발 쪽에 좀 많이 일지를 하고 계시고 평발이신 듯 하지만 평발은 아니시고 네. 보시면은 이 섬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나눠 있잖아요. 근데 그 외에는 살이 찍혀 있어요. 평발처럼 압력이 다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살이 중간중간에 붙어 있는데 이제 압력은 그렇게 못 받고 있어요. 아치가 많이 무너져서 평발처럼 보인다고 알고 계시면 여기 뼈는 이쪽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비주상골 증후군? 비주상골 증후군 있으세요? 네. 근데 그게 2급이라 수술하기 힘들다고 나오셨네. 이거는 한번 안쪽에 인대가 끊어진 적이 있는데 네. 그 뒤로 오른쪽이 네. 심해졌어요. 그걸 잡아주지 못하니까 자꾸 주저앉게 네. 되거든요. 네. 다치고 더 네. 심해졌어요. 아치 자체를 약간 원상복귀를 좀 약간 원래 위치를 좀 많이 못 잡아주면서 왼발 많이 못 뛰면서 힘이 더 실릴 수도 있어요. 스트레스 힘이 더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. 왼쪽 오른쪽 비율 차이가 좀 많이 있으세요. 6% 정도 무게로 따지면 한 4kg 정도 웨이트가 더 왼쪽 발에 다 실려 있다고 보시고 오른발은 잘 못 뛰고 계시는 거고 발조차도 거의 잘 못 뛰고 계세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
앞쪽으로 밸런스가 좀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안쪽으로만 무너지다 보니까 거의 뒤꿈치로만 거의 찍어서 아, 다닌다고 네. 보시면 돼요. 흔들림은 전체적으로 오른발을 잘 딛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른발의 흔들림이 쫙 넘어가죠. 오른발 쪽으로. 요거는 양호하네. 왜냐면은 그래도 네,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나가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힘이 좀 발달, 아, 근력이 좀 어느 정도 무게 때문에 발달이 되셨을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버티신 건데 네, 근력이 그만큼 안 되신 거죠. 오른발이 좀 핸디캡이 있으시다 보니까. 그리고 앞뒤로 전후로 했을 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흔들림도 좀 많으시고 전체적으로 하체 근력이 좀 약하게 하신 편이신 것 중요한 건 이제 또 이제 얼마나 근육이 타이트하고 더 뭐 부족하고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긴 해요. 그리고 발을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돌려주시죠. 왼발로 6%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발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안 내리고 왼발로 많이 쓰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28인데 27이라고 써있는 거는 27년 동안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28이 있죠. 네 지금 됐다. 일단 운동 원래 상담 받을 때 물어볼게. 헬스장 가면 며칠 이내 이 횟수를 다 쓰세요. 뭐 이때까지 이거 안 쓰면 뭐 없어집니다. 여러분 막 그런 규격들이 많잖아. 뭐 이거 철회할 때는 1회에 얼마 차감한다 이런 거. 너가 언제 할 건데? 1회에 한 번? 일주일에 한 번? 주말에 해야지. 여기를 화목에 가니까. 나 월 끄고만 돼. 난 지금 다니면서도 봐. 이게 재밌어서 다니는 건 아니거든? 그래 이것도 빡세게 하다가 한 번 안 가니까 두 번, 세 번 계속 안 가고 그냥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진짜 두 번만 해. 이것들로 역시 청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저녁을 저녁? 아니 운동 갔다 와서 11시에 안 먹으려고 했는데 좀 간단하게 먹고 자려고. 그리고 카카오 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진 않지만 먹을만한 거. 이물도 또 볶으려 먹을 거예요. 미리 해동해놨고 만두랑 닭갈비. 원래 먹기 전에 인사하는 거야. 아니 근데 김치 냉장고 사기 잘한 것 같아. 왜? 맛있다. 확 익혀버렸다가 이렇게 생김치를 못 먹는데 한 포기씩 꺼내면 먹을 수 있잖아. 색깔 다른 게 사골곰단 사놓은 게 없어서 아침에 뭐 먹지 하다가 라면 먹으면 또 속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거? 그걸로 그냥 멸치 육수처럼 끓인 거.
그거 사골국 사골국이나 이게 나? 왜 안 돼? 근데요? 어. 처음에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고 하는 게 불안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검지를 이렇게 대고 나서부터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깎는 게 안 돼요. 근데 습관이 한번 생기면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. 못 고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산이 안 만들어졌네. 오늘 날씨 너무 좋거든요. 출근하기 싫다. 움직일 수가 없어요. 팽팽 돌아서요. 진짜 막 팽팽 돌아 앞이 안 보여요 사실. 난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. 100kg까지만 뺀다고 했어. 100kg까지만 뺀다고? 네. 지금 몇 kg인데? 110이요. 너무 너무 어지러워. 진짜 너무 어지러워. 그냥 어지러운 건 진짜 너무 어지러워. 팽팽팽팽. 되게 많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와 진짜 이거 진짜? 엄청 좋게 좋게 겁내 맛있어. 진짜로 겁내 맛있어. 여기 맛있다고 겁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프면서 시원했어. 엄청 아프고 나서 시원하지? 응. 근데 아플 때 너무 아프지? 응. 근데 나도 그 어제 할 때 너무 아프지. 뭉친데 엄청 잘 찾아내더라고. 여기 엄청 나. 그러니까 진짜 괜히 선출이 아니야, 그치? 선수출 씨. 여기도 조금 뭔가 날렵해진 느낌이야. 몇 시였어? 날씬까진 아니야. 여기가 뭔가 정리된 느낌?
사회적인 형태를 맞추시는 거예요? 사회적인 형태라기보다는 발이 이제 원 상태, 이제 자기 발 이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. 집안 내력이 있으시네요. 건강하시고 발골이 많이 넓으세요. 발골이 한 2mm 정도 넓으시고 오른발이 살짝 더 발가락이 짧으셨어요. 그래서 오른발은 상대적으로 짧고 넓고 왼발은 약간 좀 더 크다고. 실수 오른발은 포이. 포이. 마지막에 15초 정도만 살려줄게요. 근데 무슨 내가 매형 이번에 봤는데 무슨 삼성이 삼 나노 무슨 반도체 마늘칸이 좋습니다. 만족. 제주도 안 가도 되겠다. 너무 예쁜데? 이쁘다. 고양이 귀염 공룡 대나무. 저녁은 또 저녁대로 예쁘구나. 와. 여기 오려고 왔지. 바로 왔거든요. 너무 귀여워. 이야.
선차들 다 없어진. 대박. 예쁜 거 보면 기분이 풀려요, 그쵸? 너무 맛있겠다. 뭐 있는 거 다 쓸어왔다 그랬는데, 이거는 피스타치오인 것 같고.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, 블루베리. 작년에 먹었을 때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. 이거 먹으면서 점심에 이걸로 먹어야겠다. 풀렸어, 풀렸어. 요렇게 두 개를 골라왔어요. 초록색 녹차 마신 건가? 11시 늦은 저녁을 먹고 In the darkest night I called your name In the darkest night I needed you most And that's when you came I woke in a sweat Soaked to the bone Woke in a sweat I needed some love and you gave me a home